저는 하고 싶은데 깜짝 놀랄 것 같아 사람들이 뭐 상상도 못 크기에. 아니 원래 별거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 뭐야 건강하게 보세요. 결제하시고 결제하시고 MIB에서 제 거를 제가 싫어해. 아마 불편한 취들이 내가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는 외출 타격 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새 편살. 오늘 특별 게스트 MIB 19 채아님.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갈게요. 네. 국가의 AV 합법화 옳다 vs 옳지 않다. 아. 뭐,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합법이 옳다 옳지 않다 중에 합법이요? 네. 이제 난 그게 그 옳다고 본다기보단 좋다고 봐가지고. 아 옳다보다 좋다. 머리보단 가슴이 지키는 느낌인가요?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옳다. 옳다. 저도 근데 맞아. 어차피 진짜 보잖아요. 근데 약간 남자들이 그런 거 보고 스킬이 늘어서 오면 좋지. 합법이 뭐 알아? 모르지만 그걸 보고 내 스킬을 늘릴 수 있어.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공식도 하고. 공부가 되나? 그럼 되지. 근데 아, 그래? 공부하기 위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본다기보다 우리는 나이 보다 보니까 처들이 되는. 예습 복습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시험 기간에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 평소에 예습 복습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고 딱히 공부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정규 1등이야. 야. 어, 합법화가 다 찬성이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찬성인데 왜? 아니 너는 괜찮다 생각해 너도? 아니 당연하죠. 더 장려해야죠. 일본을 앞서가야 돼. 지금 일본을 지고 있잖아요. 왠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여기도 써있는데요.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지만 네. 성욕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사실 올바른 대로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 MIB19 같은 그런 저 작품이. 그러니까 일부가 남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네. 남자는 배출하면 끝인데 네. 야동으로 인해 아니 AV 그런 성인 영상물로 인해서 네. 남성이 그런 어떤 성범죄를 더 하게끔 만든다라는 건 굉장한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다. 남자 배출되면 끝이에요. 그거는 영화 도둑들이 강도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동의해, 맞아. 끝이.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합법. 합법화가 좀 돼야 된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음재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그거거든요. 일본은 AV 배우들이 연예인처럼 인식이 돼 있어요. 맞아요. 대우받고 막 엄청 유명하고. 한국의 인식은 어떤가요? 느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속된 말로 막말을 하자면 뭐 다리 벌려서 돈 번다. 몸을 팔라.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죠.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AV 배우가 되고 싶대요. 이해 가능? 하고 있던 게 아니고 되고 싶대. 네. 내로남불.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저요? 여자친구가 못하죠. 이미 하고 있는 건? 이미 하고 있는데 좋아진 건? 너무 살을 뻗었어. 근데 직업이에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인 것 같아. 하고 있는데 날 좋아한대. 그럼 하고 있는 동안 그 수많은 과정들에서 별로 이성적으로 관심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 이미 하고 있으면 아 얘 진짜 프로마인드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아. 새로 한다 그러면은 아 뭔가 가서 껄떡대로 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너는 어떨 것 같아? 내 애인이 만약에 한다 하면? 나도 갑자기 얘가 한다 하면 안 되지. 무슨 사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한 번만 해보겠대. 한 번만. 그러니까 아니, 나 이 직업을 이제 평생 지낼 것 같아. 공부 말고 1회 사람이 재능도 있는 거 재미없어 너는. 아니야. 재미없어. 재미없어.
모른다 내가. 아 내가 만약에 봐. 만약에 이플 아이에도 몰라요. 이플 안돼 너 가서 이제 기죽어서 이제 다시는 그럴까봐.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해? 아 저희야 너도 재능은 없어. 나와 없다고 생각하지 마. 둘이 그냥 둘만 챙겨. 야, 그래 둘이 방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둘이 즐겨. 둘이 하는 거야, 끼리끼리. 절대 하지 마. 방생하지 말라고. 진짜? 다음 주제입니다. 애인이 있는데 AV를 보면서 자기로 하는 것 괜찮다? 안 된다? 괜찮지? 괜찮다. 저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비슷해. 너도 싫어? 싫다의 느낌이 좀 있는. 나도 좀 그러니까 막 이게 아 절대 안 돼 이건 아닌데 굳이 티? 근데 괜찮다 느낌도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딴 여자를 보고 흥분을 하고 하는 거잖아. 여자친구 있는데 그거 자체가 좀 기분 나쁠 수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잘 그래. 기분 안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는 명확한 거 같아. 그냥 후딱 빨리. 그치 그치. 귀찮으니까. 전후 과정이 싹 빠지고 나만 빨리 딱 끝나면 근데 그 느낌이 같아? 여자친구랑 관계 맺은 거랑? 다르지 완전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르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사주잖아. 같아? 그런 경우도 있지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 뭐 횟수에 만족이 안 돼서 혼자 아, 진짜 만족 될 때까지 이제 뭐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런 경우도 이런 있다.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랑 컨디션이 이게 안 맞으니까 혼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판타지가 있어서 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안 맞으면 하는 거를 현실로 하기 힘들. 현실로 할 수 없는 거는 연구. 자기로를 그럼 실제로 하는 걸 나한테 들켰을 때 어떨 것 같아? 하는 중에 들켰을 때요? 너 그거는 진짜 어. 근데 나 좀 미안할 것 같아. 그치? 내가 좀 그 해소를 못 시켜줘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도. 아니 너가 다 걸리면 어떨 거야? 내가 긁을 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제 눈에 남친이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다 아 간지러 아 그럼 어떡해?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볼 거야? 어. 소리 대시벨 빠가 좀 불편하겠네. 뭐 운동하는 척 막 보고 있었잖아. 아까 운동 영상 보는 척 하는 거 거의 거품이 안 나왔다. 아 좀 때문에 아 ㅂ 어떡해 그럼 긁은 척 씨 아 그니까 막 다른 유래의 소리를 내다가 아 이거 뭐야? 친구가 하다 걸리면 어떨 것 같아? 딱 들켰어. 근데 남친이 갑자기 오늘 김계란 왜 이렇게 빡세? 이러면서 갑자기 뭐이 시간에 갑자기 아니 저는 자세히라도 있는데 남친은 너무 아니 남친 이렇게 하다가 아 오늘 이게 존나서 그러면 바지는 내려가 있는데 바지는 내려가 있는데 만약에 걸리면 어떨 것 같아? 남친구가 혼자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진짜 실제로 말해. 너무 놀라서 아 이렇게 하고 나갈 것 같아. 저 방황했어. 제이는? 나는 같이 봐가지고 사실. 아니 근데 만약에 얘가 혼자 집에 뭐 예를 들면 새벽에 혼자 뭐 화장실 간다 그래놓고 너가 쓱 들어가 봤더니 혼자 야동을 보고 막.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새벽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못 본 척하고 잤어? 못 본 척하고 잤어.
올까봐? 거절일까봐? 리더가 이게 맞을까봐? 이게 맞아? 기분 좋겠어요. 야 올까 말하는 거 남자친구들 지금 오는 느낌이잖아 지금. 넌 너가 나 만약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더 걸리면? 지가 말해. 사실 나 했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씨발. 와 진짜. 야, 오늘 편집 많이 해야 되겠다. 너네 중 진짜 개방적이구나. 많이 말해. 했다라고까지 말할 줄 몰랐어. 근데 뭐라고 해? 진짜로 웃겨. 나 웃겼어. 왜 좋은 거 같은데? 불안한 성생활한 거. 나 좋은 거 같아. 채연님은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로 그냥 내가 봐야지. 멋있어. 대박이다. 멋있다. 이도 맛있노. 너무 재밌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채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야, 떡볶이 보니 이렇게 뭐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그걸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비층 입장의 생각은 어차피 볼 사람은 보는데 차라리 음지에서 양지로 뻗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